알래스카에 사는 전직 경찰 카터. 어느 날 그는 친구가 건넨 어떤 황색 언론을 통해 한 남자가 산에서 겪은 기괴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산을 좋아했던 그는 틈만 나면 산에 갈 정도로 산에서 많은 일들을 겪어왔기에 카터는 사연자 칸의 이야기를 그냥 애들이 지은 장난이라 여기며 웃어 넘겼고, 며칠 후 고향에 있는 여동생과의 연락이 끊기기 전까지 그의 일상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평소 멀리 떨어진 오빠를 걱정하며 자주 안부를 물어오던 착한 여동생 사라. 하지만 어느 날 사라는 홀연히 종적을 감추고 그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카토는 사라에게 병고가 생겼음을 직감하고 서둘러 고향 집으로 차를 몹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카터. 밤이라 그런가? 숲속 분위기는 너무 음침했고 뭔가 찜찜한 기분까지 들었지만 카터는 애써 무시하며 운전에 집중했고, 농장 근처에 다다른 그는 적당한 장소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만일을 위해 권총과 함께 차에서 내리던 카터. 그때 깊은 숲속에서 어떤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고 카터는 그 소리에 이끌려 농장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농장에 있던 집에 조심스럽게 들어가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사라의 흔적을 찾는 카터. 하지만 침대 밑까지 둘러봐도 사라는커녕 인기척조차 느낄 수가 없었고, 수색 범위를 넓혀 밖으로 나온 카터는 근처에 있던 여동생의 차를 발견하는데, 피범벅이 된 시트를 보자 온몸을 엄습하는 불길한 기운. 조사를 이어가던 카터는 숲속으로 이어진 핏자국을 발견하게 되고 무언가에 쫓긴 사라를 찾기 위해 핏자국을 따라갑니다. 앙상한 나뭇가시 때문에 더욱 음산해 보이는 숲속. 카터는 권총과 손정 등의 의지에 계속 핏자국을 따라가고, 얼마나 숲속을 헤맸는지 알 수 없을 무렵 쓰러진 누군가 시야에 들어오자 카터는 전속력을 다해 달려갑니다. 누군가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당한 사라. 카터는 여동생의 죽음에 절규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불길한 소음이 점점 가깝게 들려오는데, 어찌어찌 운 좋게 놈을 떨쳐냈지만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자리를 피하는 카터. 그는 괴물과 마주하고 나서야 칸의 목격담에 쓰여져 있던 다섯 글자 놈의 이름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사이렌 헤드. 스치듯 놈의 이름을 봤지만 한순간 그를 감싸는 공포는 사이렌 헤드란 다섯 글자를 그의 머릿속에 새겨버립니다. 정신을 다잡으며 어느 정도 놈을 뿌리친 그는 사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놈을 찾아 다시 방아쇠를 당겨보지만, 놈을 처리하기엔 화력이 부족했고 한편 사이렌 헤드를 죽일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믿음이 깨지자 카터는 몸이 떨릴 정도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놈은 카터를 안심시키기 위해 마치 경찰인 것처럼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 그를 꿰어내려 하지만, 칸의 이야기에서 놈의 특징을 알고 있던 그는 간신히 술수에서 벗어나 차로 향하지만 아무리 뛰어봐도 놈의 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들려왔고 코 앞까지 쫓아온 놈에게 다시 총을 갈긴 다음
급히 차로 뛰어가 시동을 겁니다. 단순한 장난에 불과한 줄 알았던 산악관리인 칸의 이야기. 카터는 그의 이야기를 들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산에서 놈과 마주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